산삼, 산상수훈, 산상복음. 자, 4절까지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이해하셨죠? 예. 네. 그렇죠? 하, 나는 이 율법을 한 줄도 지킬 수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실 때에는 나는 이건 정말 더러운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이 로마서 3장에서 이제 그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기록을 했어요. 아, 인간은 이런 거구나. 율법을 보니까 인간은 완전히 이거는 근본적으로 되먹지를 않았구나 하는 새로운 인간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럼 로마서 3장 보면 아주 자, 그러면, 이제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이 최고다. 왜 최고였어요? 율법을 가졌어,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최고의 도덕적 수준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세상에 그 당시에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그런 도덕성을 강조하는 민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우리만큼 의로운 자들 있으면 나와봐. 이제 그런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 그런 뭐예요? 최고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당시에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베냐민족 속이요. 베냐민족 속 중에서도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마 최고의 최고의 최고야. 그래서 나는 나만큼 우리 바리새인만큼 우리 베냐민족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자기는 의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달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달라. 나는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하고 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어릴 때 그 5살, 6살 때죠. 그때 이제 는 막 애들이 요즘도 그렇다더군요. 뭐 특히 중학교 뭐 욕을 그렇게 한다며요. 맞아요? 유치원 애들도 그렇죠. 무지막지한 욕을 막 때려 한대. 근데 저는 그 욕이
너무너무 듣기 싫더라고. 욕을 하면 내 자신이 나를 비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시한 사람들은 욕한다. 나는 안 시시하다. 그러므로 나는 욕하면 안 된다. 따라서 나는 욕 안 할 거야. 이런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혼자서 뭐요 의로웠다니까. 나만큼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저는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 같은 종이야. 그런데 이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떤 족속이건 다 다를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구나를 드디어 깨닫고 로마 3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돼. 읽으면 쏙쏙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낫다는 게 뭐냐? 이제 이러구나. 자존심 다 무너졌어. 아시겠죠?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할례 받은 거야. 이 할례가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 아시겠죠? 그 몸에 탁 할례 탁. 할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 우리는 이런 족속이야. 내 고추 보라고. 이제 그게 다 웃겼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이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나은 게 있긴 있는데,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유대인이 나은 점이 있긴 있다. 그건 뭐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참, 낫지 않느냐. 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라는 그거 빼면 하나도 나올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울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찌 하겠느냐, 어찌 하리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죠. 사랑을 취소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안 믿어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사랑한다. 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한 줄 한 줄 읽으면 막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무조건적 사랑이 물씬 물씬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뭐 집사람의 그 로마 그 지하 무덤 얘기를 하셨던 모양인데, 저는 정말로 거기 가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그때는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모든 인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믿었다면, 그때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가 쫙 퍼져버렸어. 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정복했다면 다 나라마다 정복했는데, 정복하면 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정복해서 제일 돈 되는 게 뭐게? 인간이에요. 노예야. 그 노예는 완전히 노동력을 공짜로 제공하니까, 여러분. 그건 막 경제적으로. 로마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멋있는 건물을 지은 게 다 그 노예들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막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이제 쾌락을 즐기려고 했는데, 그 원형 경기장을 통하여 기독교가 전파된 거예요. 왜? 그때는 기독교를 믿으면, 원형 기독교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데, 노예 계급에서 노예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노예들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노예지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노예들은 자살을 많이 했어요. 왜? 주인들의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자살하라. 그런데, 그러고 막, 악에 받쳐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노예들이 죽으면 죽었지, 하고 막, 주인을 목 졸라 죽이고, 막, 그러고서는 자기도 죽고, 각오하고, 이게 막, 악에 받친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들이, 그 노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말 잘 듣는 같은 노예가 언제 후닥닥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죽일지 모른다는 이런 공포감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래서 노예를 경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예를 또 아무렇게나 다룰 수는 없었어. 왜? 노예를 너무 학대해가지고 몸이 약해지면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팔아도 돈이 안 돼. 네. 그래서 그 묘한 균형 아래서 이제 노예들이 살고 있는데, 와, 막 이렇게 싸나워지고 막 이런 노예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다 순종한다. 주인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도 해놓은 거 보면, 착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노예가 일하면서 휘파람을 부네? 주인이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야? 노예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들 사회에서는 그게 비밀리에 예수님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라야 자기도 희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노예들이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비밀리에 기독교인이 되면 주인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말 잘 들으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신뢰할 수 있어. 믿을 수도 있고 착해지고. 그리고 그 노예들 간에 이제 더 나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걔들도 영향을 받고, 이 기독교인이 된 노예의 영향을 받고, 걔들도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온 집안, 노예가 여러 명인데 집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노예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믿으면 그런 변화가 오게 돼 있어. 우리가 이게 잘못 믿어서 변화 안 오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변화가 안 오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면,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온유하면 복 주는 게 아니라, 온유하면 복 준다면, 그거는 복은 엉터리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가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알면 온유해진다. 그 노예들이 온유해지는 거야. 온유하려고 노력해서 온유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술 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하는데 이런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성령을 받으면 그 난폭하던 남편도 뭐예요?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가 옛날 단어로서는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 번역한 것은 meek라고 번역했습니다. meek. meek란 말은 요즘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고대 때. 그런데 이 미크라는 단어는 요즘 사람들 잘 몰라요. 그 미크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자기가 의롭고 잘난 사람은 나서 안 나서? 나서죠. 자기를 막 나타내다 그러고. 근데 미크는 나서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잘난 사람은 자꾸 참견해요, 안 해요? 자꾸 남을 참견하고 그래. 그럼 참견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는 저 사람의 선택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분야가 또 있어.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이제 그걸 미크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크해지면 온유해지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됐고,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예들의 주인들은 다 귀족이죠. 주인 귀족들이 감격하는 거야. 노예들의 일어난 변화를 보고. 이래서 귀족층에 세상에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그게 기성종, 로마에 있었던 기성종교, 주도권, 정치권도 잡고, 모든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는 미트라신 종교였어. 미트라라고 그래요. 미트라는 태양신이야. 태양의 신, 그 신의 이름이 미트라야. 태양신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귀족층에서 본래 태양신을 믿던 귀족들이 자꾸 뭐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황제 어머니까지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를 믿으면 다 죽여야 돼요. 왜? 그 태양신 기득권이 자꾸 신흥 종교 기독교가 자꾸 침투해 들어오니까 이거를 사전에 막자 해가지고 체포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곳이 이제 원형 경기장이었어. 근데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이제 죽이잖아요. 죽이는 방법이 이제 불태워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올려놓고 창작을 쏴가지고 막 불태우면 기독교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이렇게 죽는 장면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이제 예수가 뭐 아무 힘도 없군. 예수 믿어봐야 저 모양 저 꼴이 되는군.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키려고 로마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그리고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어떤 역효과가 되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화형 받는데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어? 찬송을 부르고 있어, 세상에. 사자가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 기도해. 그러면서 그렇게 죽는 거야. 그 죽는 모습도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된 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뭐예요? 다 해결되고.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당시에 기독교 믿으면 어디 가서 숨어야 돼? 지하 무덤에 가서 숨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어디, 뭐,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안 들키도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기독교 믿음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기독교 믿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완전히 파괴되고, 애들은 마약하고, 우리 애들 중에 또 한 애는, 큰 딸은 감옥까지 가고, 왜? 이놈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거 마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 거야. 빨리 이 자식이 기독교를 어떻게 예수를 포기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뻐할 때는 언제 기뻐해야 돼?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질 때. 그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보. 자,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복받은 자는 핍박을 받는다. 아시겠죠? 성령을 받고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핍박받는다. 여러분,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이런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게?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난리 났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노아가 홍수가 뭐 어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라고? 말 돼, 안 돼? 그러나, 로마 시대처럼 기독교인들이 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차분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야, 예수라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인간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기복신앙은 인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주네. 해결 안 해주네. 복 안 주네. 그래서 진짜로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왜? 아하하, 술 먹었어. 예수!
꼼짝도 안 하네. 뭐 자기를 믿는 신도들도 살려내지도 못하네. 빙신 같은 어? 가짜 신이네. 가치관이 다른 거야, 가치관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자기의 성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는데도 가만 있어요, 하나님아. 왜 사울이 스데반을 그렇게 비참하게 돌로 때려 죽이는데도 왜 하나님은 사울을 가만 뒀어? 그게 하나님이요? 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때려 죽이는 놈을 하나님이 뭐예요? 때려 죽여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김정은이 같은 놈을 왜? 그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은 다 그거를 그런 수모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 왜? 오래 참아야 뭐가 나타나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그래서 아차 하나님을 잘 아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 그래 가지고 세상에 황제의 엄마 콘스탄틴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의 엄마가 헬레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헬레나가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여. 황제가 보니까 엄마가 변했어. 황제 엄마니까 얼마나 거만했겠어. 그런데 자기 큰일 났어. 정권에 문제가 생겨. 그렇죠? 지금 귀족들도 대부분이고 그 정권을 잡고 흔들고 최고위 관리들이 다 태양신 종교인들인데 로마는 법을 지켜야 돼. 법대로 한다면 뭐예요? 황제 엄마를 사형에 처해야 돼. 이제 황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법대로 사형에 처하면 순진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황제가 저 밑바닥 민심에서는 황제는 뭐예요? 저 콘스탄틴 황제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도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이 문제는 이 태양신 종교 이 고위층들이야. 그리고 그렇잖아도 이놈의 태양신 종교 이 고위층들이 다 그 태양신의 그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를 은근히 뭐요? 저 신적 종교적 어떤 힘으로 황제를 자꾸 구속하는 거야. 하나님이 태양신님이 미트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 캐싸면서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태양신 이 최고위 권력자들을 꼴보기 싫었던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분 놀라운 기회를 잡는. 그때 이제 그 아주 그 야만족이 로마를 쳐들어와. 그래서 그 야만족들이 얼마나 이제 싸움을 잘하는지 로마군이 밀려가지고 큰일 났어 이거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로마가 정복을 당하면 어떻게? 로마가 다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가 전장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기에 달하면 황제가 직접 나갑니다.
그걸 황제가 뭐 전쟁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전쟁터 그 후방에 탁 자기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황제가 친히 지휘도 하고 그거는 최악의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어.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탁 전장에서 이길 거야. 이기면 온 로마 국민들은 뭐예요? 콘스탄틴 황제를 이제 신으로 받든다. 콘스탄틴 황제가 무슨 그 지금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세력, 그 태양신교 종교 세력을 교체시키기 위하여 기회를 잡은 거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유명한 얘기야. 내가 전쟁을 이긴 것은 내가 전쟁을 잘 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전쟁에 지금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막 이 신처럼 됐잖아요. 우리 구원자야, 막 로마 시민들 막 황제 콘스탄틴. 그런데 콘스탄틴 탁 나가지고 아니야, 나를 도와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도 안 죽여도 되고. 태양신은 종교 세력은 약화시킬 수 있고, 일거양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의 국교를 태양신 종교에서 기독교로 바꾼다. 그래서 기독교가 양성화된 거야. 기독교가 이제 지하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한 기독교인데 이제 뭐예요? 이제 양성화돼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도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그리고 그게 기독교 국교가 된 거야. 그거를 로만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아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완전히 꼼짝도 못해서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기독교를 양성화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제, 그때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한쪽에만 너무 세력을 다 몰아주면 안 돼. 그렇죠. 그 정치인들의. 그래서 기독교 대표, 태양신 대표 나와. 타협해.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신 종교에서 믿는 것도 믿는 거 하고, 기독교에서 믿는 거 하고, 좀 뭐예요? 적당히. 섞어서,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식으로, 짬뽕이 조금 돼. 그때 짬뽕 될 때 들어온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거요. 그 전에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았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태양신 종교의 탄생일이야. 뭐냐면, 여러분, 해가 점점 짧아지잖아, 겨울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태양신이니까, 믿고 있었으니까, 해가 점점,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그 밤이 길어지고,
그 당시에는 뭐 전기불도 없고 뭐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동지 12월 22일이 되면 이거는 밤이 너무 짧아져 버리는 거야. 그럼 태양신이 완전히 밀린 것 같았는데 하루 지나고 23일 또 하루 더 지나고 24일 25일 되니까 뭐예요? 낮이 길어지는 거야. 와, 태양신은 패배하지 않았다. 태양신이 이겼다. 이래서 그것이 태양신이 다시 이 파워를 잡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그게 아직까지도, 그래서 잘 공부를 깊이 하면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일이라는 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우리 선입견으로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강도 얘기 있죠? 어느 편 강도? 우편 강도.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 오른쪽, 왼쪽. 근데 그 예수님께 예수를 받아들인 강도가 우편 강도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그래서 성경 아무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그래도 뭐 저도 우편 강도라고 얘기할 때는 합니다. 왜? 그래야 통하니까. 그런데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정치 권력과 연결돼 있는 종교는 그래서 미국에서 철저히 하는 게 뭐예요? 정교 분리입니다. 아세요?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해라. 왜냐하면 이 신권을 가진 종교 세력이 정치와 하면 이거는 부패가 너무 빨리 돼. 왜? 서로 결탁을 하면 이거는 너무나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철저히 이제 분리하는데 육성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단은 좋아할까 미워할까? 싫지. 그러면 그때부터 핍박을 당한다 이거지.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다고. 아시겠죠? 그게 근본적으로 끝까지 조건적 하나님에 매달려 있는 증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사단이 나를 뭐예요? 포기시키려고. 예수 믿는 걸 포기시키려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가정을 이렇게 때리는구나.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그 힘들게 하냐 하나님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 당하고 있어요. 다 이해해.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왜 나 암 고쳐주지도 않고. 기독교라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믿고 싶다가도 믿을 생각이 없어져. 그만큼 진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현상, 그냥 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뭐 이러고 그냥 이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해. 진짜 행복은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캬, 이것이구나. 자, 다시 로마서로. 자, 자,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믿지 않을수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더 걱정할까요? 이상구를 더 걱정할까? 김정은이. 그렇죠. 쟤는 저거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면 뭐요? 죽어. 끝나. 멸망이야. 이상구는 그래도 말을 좀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놈을 살렸다고 고맙다 캐싸니까 그 하나님은 김정은이보다 상구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를 자꾸 거꾸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어떻게? 다 거짓말쟁이라 이거야. 아시겠죠?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 막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자기 말을 듣고 아멘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야. 다 거짓대다. 누구 만은 참되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거짓이고 죽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럼 하나님 구원 못 한다 이 말이야. 이제 그게 이제 어디 나타나냐 하면 자 온유한 자는 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을 받으면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이 말로, 와, 나는 진짜 거짓말쟁이였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고 가르치고 그랬구나. 이제 이것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깨닫게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는 이거 더 배우고 싶어. 더 알고 싶어.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더 마시고 싶어. 더, 이 의의를 더 먹고 싶어. 와, 나는 전혀 의롭지. 의의를 몰랐구나. 진리를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그 사실 성경 공부를 왜 제가 그렇게 성경이 재밌고 그러냐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읽은 거는 헛 읽은 거야. 지금 보면. 보면 이거는 내가 몰랐잖아.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배부르 이제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잖아. 그 먹고 싶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야. 그러면 성령은 또 깨닫게. 요거 먹어볼래, 성구야. 너 이건 네가 못 먹어봤지. 요거 먹어봐. 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느끼면 와, 그렇구나,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드디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보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저분들도 이런 맛있는 거를 모르고 지금 자꾸 뭐요? 뭐 미스 트롯이나 좋아하고 그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그거는 이거는 나에게 생명수야. 잖아요. 전 이런 말 하면서 조금 찔리는데, 뭐가 찔리냐 하면, 손흥민이만 나왔다 하면 재밌어! 그래서 축구 시합 시간은 성경 공부를 못해요. 오늘 저녁에 해요. 예? 네? 오늘 저녁에 해요. 오늘 저녁에 한다고? 8시 반에. 아, 그, 아시안컵? 네, 바레인. 바레인하고. 이것도 뭐가 그 말을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제가 만일 그래 뭐 미스트롯이나 좋아하고 그래놓고 내가 축구 시합을 좋아하는 거를 말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이거 또 안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 인간은 철저히 거짓된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긍휼이 여기 있는.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그 진리를 진리에 대한 맛을 모르고 그런 허망한거나 강구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참 불쌍해 보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팔 이걸 읽을 때 긍휼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을 받나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긍휼이 여길 줄 알게 되었더라. 축하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겠느냐. 긍휼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옛날부터 제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부터도 나를 긍휼이 여겼겠죠. 그러나 그때는 내가 긍휼이 받는 여김을 받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자꾸 성령이 어떻게 씻어줘요. 내가 와 이거 완전히 거짓말쟁이였구나. 를 성령이 자꾸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내 속을 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뭐요? 씻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청결한 자로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천만의 말씀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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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 노예들처럼 그렇게 악에 바쳐서 그런 말씀을 다 깨닫기 시작한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그 노예들은 노예들로서 결국 노예로서 죽은 거요. 뭐 예수 믿었다고 노예로부터 풀려난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계속 노예로서 살았지만 무엇은 해방된 거요? 영적으로 내 마음으로는 드디어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해방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하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요?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불순종 아래 있다. 불순종 아래 있다면 뭐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에 가두어져 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의인은 없나니 뭐요? 하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깨달은 거야. 최고로 의로웠던 바울이. 예.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남 중학교를 댕겼거든. 그때는 온 대한민국이 야구로 그냥 중학교 때부터 야구 시합이야.
고등학교. 그래서 막 고등학교 야구 시합 하면 막 전국, 그래서 경상남도 대표는 어느 학교, 경상북도 대표는 뭐 충청, 이래가 다 이제 서울에서 이게 막 온 나라를 흔들었다고. 그 시대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댕길 때, 중학교 댕길 때, 막, 전국 우승 걸으면 막, 어찌 그렇게 좋았어. 막, 처음을, 뭐, 월드컵 우승하는 것보다 더 신났어요. 춤을 추고 막, 그리고 막, 전국대 막,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막, 우리 학교가 우승해야 돼. 우리 학교 우승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경상남도 이제 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부산에서 하잖아. 부산 그 공설 운동장, 큰 운동장, 거기서 이제 하는데. 하면 이제, 그땐 전교생이 가서 뭐예요? 응원을 해야 돼. 응원하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빠지면 져. 내가 가야 이겨. 그래가지고, 그 응원단에 빠질 수가? 없어서 꼭 출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났지. 그렇죠. 정말로. 자, 보세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악이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지 잘난 놈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열 받았게 안 받았게? 열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열 받아서 안 받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다 같다. 유대인들 열 받는 거야. 이 너무 새끼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있거든. 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뭐, 로마 정복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로마가 정복해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해체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다, 거기서 몬살구로 막 해가지고 다 이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이 뭐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야.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졌다는 얘기.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로마 시대부터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언제 생긴 거요? 1948년에 생겼어. 어떻게 48년에 생겼을까? 이 유대인들이 나가서 뭐요?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서름을 많이 받은 국민들은 없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 가장 비참한 민족들. 그래서 러시아에도 있고, 뭐, 유대인 없는 데는 없죠. 그게 다 흩어졌어. 살 길을 찾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이 맺힌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라 없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리고 돈 벌어야 돼.
그리고 권력을 잡아야 돼. 그게 유대인들 악발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악발이 돼가지고 성공해서 안 했어. 어, 미국을 장악한 거야. 어, 미국은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일 열심히 하면 되니까. 차별을 안 해. 어.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어, 본국인이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고, 인디언들은 다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잘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을 본래 장악하고 있던 백인들은 없어. 그 유대인들 와서 뭐, 어, 공부하면 1등이고, 아, 뭐를 해도, 뭐를 해도 우수해야 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종교야. 아시겠죠?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거는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벌써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지혜롭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 그것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교육 방법이 뭐냐?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그 의견 네가 생각한 거를 뭐예요? 가지고 서로 토론해봐. 네. 그리고 질문해. 물어보세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물어보면 건방 진다 그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듣기만 해.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물을 먹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미국에서 제일 발달해버리고 유대인들도 미국에서 제일 그래서 돈 벌고 이제 금융 세력 금융 잡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 자기 땅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해버렸어? 나중에 로마 다음에. 오스만 제국, 터키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군들하고 오스만하고 이제 전쟁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영국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짝짝이니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거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다 모여.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배 타고 다 모여서 나라를 다시 만든 거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역사를 쭉 보면, 성경이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사단이 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없애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마라. 나라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나라가 또 된 거야. 자, 이제 이래서 지금 자,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목구멍은 뭐라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속에 죽음밖에 없다. 하는 말마다 뭐야? 다 죽는 말만 한다. 생명 없는 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혀는 속임을 일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깨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요즘 세상에서 읽으면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거. 내가 그런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감할 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선의 기준을 누구한테 두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한테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알고 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함이 뭔지를 잘 모르면 이게 너무 심하게 보인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을 정말로 알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함을 정말로 받은 바울은 뭐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아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부부생활 하는데도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냥 어떤 때는 신경질 나면 마누라한테도 나쁜 말 하고 싶어 안 싶어. 어쩌다가 네 같은 거를 내가 만나가지고.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그런 때가 있어, 없어? 있다고. 아무리 뭐 여기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잡아도 이 세상에서 제일, 제기랄. 한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말이 탁 나오려고 그러면 성령이 뭐라 그래요? 성구야, 너도 그렇지? 역시 바울 말이 맞네요. 그러고 끝나야지. 그 말을 해버려 보세요. 해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면 병나, 병. 우리 마누라 병난다고. 유전자가 바꿔져가지고 어떻게 해? 암 걸린다고. 혹시 그래서 걸린 건 아니겠지만. 아마 뭐 뭔가 있을 거라고. 그럼요. 저는 이 뉴 스타트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암 걸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안다고. 그래서 악한 말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선한 말, 하나님 얘기면 나를 살리는 거야. 그게 뉴 스타트야. 그게 다야,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털어놓는 자기의 깨달음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한 거야. 아시겠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19절 가면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이제 이런 말이, 율법이 이제, 한통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난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직도 뭐예요? 율법 아래 딱 가둬놓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해방을 했지만, 그렇죠. 율법 아래 있다가 어디로 간 거야? 은혜로 갔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율법 아래,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와, 나는 율법을 다 하나님 보여주면 사람들이 내가 이때까지 율법 지킨다고 까불어댔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와,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나는 뭐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천국 가기는 뭐요? 글렀구나. 라는 그 심판 아래 이렇게 하는데, 곧바로 the next moment.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뭐라 그래? 나는 심판 아래에 있구나.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인간이든지 율법 가지고는 구원 받을 인간은 없다. 왜? 율법 자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인데, 뭐, 율법 지켜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 놓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천국 오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예? 네? 그렇죠.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지. 왜 예수님 얘기가 그 다음에 바로 안 나오면 뭐요? 나는 골로 갔어. 네?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 예수님 얘기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나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뭐요? 율법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율법과 선지자는 그 약속을 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있을 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네.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아무런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것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우리들은 모두가 다 현재의 노예예요. 맞아요, 맞아요. 현재 노예지.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사단이 꽉 짜놓은 틀이야. 나를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각자가 다 그 틀 속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확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의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그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도 빨리 이것을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나는 나의 영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속이 시원해요. 이거는 소화가 안 되다가 이런 거 한마디를 다 깨달으면 소화가 확 돼버려요. 왜? 유전자가 팍 켜지거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 수 없는, 이렇게 악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상적인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터무니없이 철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간 자체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악해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악함을 대신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는 그때는 우리는 전혀 이런 악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자녀로서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희망을 가진,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을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